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팝콘의 진심인 CJ CGV. 팝콘은 죄가 없다. 피트 최민식 배우 극장 직격탄 논란. 아, 자, 포대 팝콘 사신 분들 계셨나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 정말 처절하더라고요, 진짜. 동네에 뭐 CGV나 메가박스 있으신 분들 가보시면은 아예 극장을 아예 단축 운영을 해버리니까 팔 게 팝콘밖에 없어가지고 팝콘에 다들 열성적이 됐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CGV가 CGV 포대 팝콘이라고 원래 이전에 이 남성분이 뭐 옷을 다 벗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왜 남자는 뭐 하고 여자는 뭐고 하고 어쩌고 하면서 상품화 논란이 있어서 얼른 옷을 입혔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근육질 몸매 벗고 있었다. 아니 얼마나 다급하면은 근육질 몸매 남자를 내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직접 배달 오는 것도 아닌데 배달 팝콘 극장에서 배달을 시켜 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렇죠? 극장에 팔 티켓을 파는 게 아니라 극장에서 팝콘을 배달해서 집으로 그거라도 팔아야 되니까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건 이제 한정판이 돼서 없어져 버렸는데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팝콘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이제는 팝콘 사업을 해요. 팝콘 사업을 해가지고 이 팝콘 팩토리라고 아예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우리 또 롤 또 롤에 진심이시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그래서 롤드컵 하면 난리가 나죠. 전 세계 몇억 명이요? 몇억 명이 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롤파크를 아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롤이 진행되는 그 예전에 어렸을 때 스타크래프트의 리그가 진행되는 뭐 온 게임 내신이 지금 없어진 방송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롤은 아예 더 그렇죠. 스타파크, 스타크래프트 파크도 없었는데 이거 롤파크가 생겨가지고 롤파크 빌지워터죠. 빌지워터가 그 리그 오브 레전드에 나오는 지명이에요. 그 아예 그 점도 빌지워터로 해놓고 거기 가면 굿즈도 살 수 있고 그 경기도 그 구경할 수 있고 그냥 옛날에 그냥 잠실 야구장을 갔다면은 이제는 이 지금 롤 팬들은 롤 경기를 보러 야구장처럼 가요. 그 팝콘 팩토리가 여기 들어와 있다. 팝콘 팩토리. 이 CGV가 들어온 게 CGV 영화를 하진 않아요. 여긴 롤드컵을 하는 자리입니다. 그 롤 리그를 하는 그 자리인데 팝콘 팩토리라는 독립된 CGV에서 파는 여기에 뭐 나초니 무슨 추러스니 팝콘이니 그 오징어 튀김 이런 것들만 따로 파는 이 팩토리를 이제 입점시키고 있어야 해. 그래서 대표적으로 롤파크 빌지워터점에 있고 만약에 이 롤 리그가 진행될 때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운영하고요. 그리고 롤이 안 할 때 있죠. 야구장이랑 똑같아요. 롤이 안 할 때는 11시부터 7시까지 단축 운영을 합니다. CGV가 팝콘 팩토리를 여기만 했느냐? 또 있어요. 놀이공원에 있습니다. 뒤로 가서 에버랜드에다가 지금 요 아메리칸 어드벤처 존 락스빌 앞에다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CGV 팝콘을 팔고요. 팝콘 말고 맛있는 것들 있죠. 엄청 비싼 것들. 티켓 값에 거의 3배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 그 또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오빠 영화 보러 가자 했는데 내가 나초랑 이런 거 다 사가지고 팝콘만 시켰으면 되는데 그녀가 나초를 시켰다. 나초랑 오징어까지 시켔어버려가지고 뭐 4, 5만 원 썼는데 뭐 또 그걸 가지고 야 그거 못 내냐 뭐 어쩌고 하여튼 말이 많은데 어쨌든 팝콘 팩토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생겼냐? 이 마지막이 아주 특이할 만하죠. 자, 롯데월드에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사실. 그렇죠? 롯데월드에 왜냐면 롯데월드가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롯데월드하고 롯데시네마가 있잖아요, 롯데그룹에. 롯데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는데 감히 롯데월드의 심장 한복판에다가 CGV 팝콘 팩토리를 놓는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났을까? 자, 적 돈 되면 동지. 오징어 튀김부터 나초부터 다 팔죠. 팝콘보다 가격이 더 비싼 것들이 저거. 이거 두 개까지 다 시키면 양심이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나요? 이거 두 개까지 시키고 팝콘까지 시키면 이제 3만 원 나오는 거예요. 자, 롯데월드 한복판에 CGV 팝콘 매장 오픈했다. 이색 협업. 자, 근데 이게 왜 더 놀라우냐면은 원래 사이가 엄청 안 좋거든요. 옛날에 과거로 가볼까요? 과거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은 이 홀리데이라는 영화가 2006년도에 개봉했는데 저도 이게 롯데 시네마 가서 봤거든요. CGV에서 안에서 처음에. 이게 그 당시에 그래서 최민수 씨랑 이성재 씨가 그 실제 사건 아시죠?
실제 사건, 사람 다 죽여놓고 뭐 다, 난 돈이 있으면 뭐 어쩌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떠든 그 사람 있잖아요. 지금도 저기 있나? 사형당했나? 하여튼 이 영화가 롯데 시네마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거예요.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하니까 롯데 엔터테인먼트 배급사 밑에 롯데 시네마 극장이 있죠. 그다음에 CJ 엔터테인먼트라는 배급사가 있고 CJ CGV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홀리데이를 일단 롯데 시네마에서 개봉을 했죠. 그다음에 CGV에도 개봉을 했어요. 근데 CGV에서 많이 안 꽂아줬죠. 그러니까 홀리데이가 아니고 열심히 만들었는데 최문수 씨도 열심히 만들었는데 달랑 25개 관에서만 열어준 거예요. 그것도 교차 상영으로 계속 상영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프린트 있죠. 앞에 그 포스터 같은 거. 포스터를 롯데에서 CGV에 뿌렸다가 25개관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해달라고 했는데 CGV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롯데 시네마가 그럼 우리 그거 뺀다. 프린트 다 뺀다. 그랬더니 CGV가 그럼, 아, 그럼, 야, 너네 그렇게 나와? 25개도 다 안 해버려. 그래서 상영 중단됐어요. 그 난리가 났죠. 아니, 어떻게 영화를 만들었는데 CGV에서 이걸 안 틀어주냐. 왜냐면 그때 자기의 경쟁작이 CJ 엔터테인먼트 배급한 게 있었죠. CJ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거를 CJ CGV에 싹 다 깔아버린 거예요. 그럼 이 롯데 엔터테인먼트에서 배급한 거를 막아야죠. 박스 오피스 순위를 밀어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이 일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론이 안 좋으니까 결국에는 CGV와 홀리데이 상영 중단 4일 만에 다시 개봉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자, 이렇게 이런 목리가 있었는데, 앙금이 있었는데, 롯데 월드 한 가운데다가 CGV 팝콘 팩토리를 만든다는 게, 그쵸. 십몇 년이 지났지만 사실, 그 앙금이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코로나가 오니까 사람들이 다 힘든 거예요. 영화관들이. 그러니까 서로 지금 저렇게 된 거예요, 지금. 서로 힘드니까 이제 서로 이제 협업하고 이러는 거죠. 다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최민식 씨의 발언이 논란이 됐죠. 이게 좀 워딩이 너무 셌어요, 솔직히. 이 워딩이 그냥 약간 러프하게 얘기했어도 되는데 이 워딩이 너무 세가지고 이게 완전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공격적이잖아요. 좀 내리세요. 그거 갑자기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갑자기 그렇게 확 올리시면은 나라도 안 가요라고 했거든요. 물론 이제 넷플릭스 주가는 지금 사상 최고가를 다시 갔습니다. 근데 이런 거죠. 이 물이 그동안 다 빠졌잖아요, 영화관이. 이제 물이 뭐 요즘에 아니 솔직히 말해서 뭐 영화관 편도 아니고 무슨 관객이라고 그 편도 아닌데 지금 이제 막 조금 코로나 끝나고 조금 들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이걸 들어오는데 노를 이렇게 저으면 안 된다고 표현을 해버리니까 또 이제 반대의 소리가 나왔죠. 카이스트 교수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려버렸죠. 우선 세상에서 가장 값싼 소리다. 이병태 교수라는 분이 우선 영화 관람료는 극장 가격이다. 극장의 가격이 15,000원이겠는가. 그리고 영화관 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권력 집단도 아닌데 가격 인하라는 얘기가 무슨 소신 발언인가. 이 발언이 용기가 필요한 소리인가. 영화 관람료가 너무 올랐으니 최저임금 인하라고 했으면 내가 소신 발언이라고 인정하겠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영화관 사업은 땅 파서 하나 아니면 자선 사업으로 알고 있나. 그러니까 영화관이 자선 사업이 아닌데 마치 뭐 물을 양보하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도 안 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되게 편하게 한 소리다.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가 이제 또 맞붙었어요. 지금 이제 막 여론이 또 저렇게 됐죠. 아니 영화관 쪽으로 갔다가 처음에 이제 그 배우 몸값으로 간 거예요. 그럼 배우가 그러면은 몸값을 지금 천정부지로 받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 저기로 전가된 거 아니냐. 그럼 거기서 몸값을 DC를 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논란이 퍼졌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상황 속에서 직접적으로 멀티플렉스 3사가 지금 조사를 당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CJCB를 포함해서 이 지금 극장 3사가 굉장히 어려워졌죠, 어쨌든. 뒤로 가보겠습니다. 이병태 교수가 저렇게 반박을 했고 뭐 몸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나 또 이제 이 한쪽에서는 극장의 어떤 횡포에 대해서 이 주장을 하고 나서면서 저게 지금 그 15,000원이니까 지금 적어줘 지금 일반 티켓 그냥 2D 그거 기본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영화표 값이 거의 한 20까지가 있나? 30까지 넘을 거예요 요금제가 선택 요금제가
근데 저건 어쨌든 기본적인 거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영화계는 쪽박 극장만 대박이라고 해갖고 이거를 공정위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이제 공정위가 티켓값 담합 의혹으로 CGV 등 3사의 현장 조사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 지금 완전히 멀티플렉스 3사가 사면 초과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이 15,000원인데 그러면은 그 위에 특별 상영관 가격하고 일단 가격 차이가 좁혀졌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럼 아예 2D 볼 바에 조금 돈 내고 특별 상영관 보자.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돼가지고 이 돈을 더 내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만이 지금 살 길이에요. 지금 IMAX가 일단 용화맥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용화맥 예매했냐 아니냐. 대작 나오면 무조건 용화맥, 무슨 저기 톰 크루즈 다시 나오면 다 용화맥 예매해야 되냐고, 용화맥을 한 줄로 예매해서 그 인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조조부터 끝날 때까지 그걸 다 보고 앉아 있어요. 10시간 동안. 대단합니다. IMAX가 사람이 볼 수 있는 최대 영상을 선사한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용산 아이파크 있죠.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다양한 것들이 생기죠. 4DX 이제 오감 체험. 뭐 이거 막 지저분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물도 나오고, 그렇죠? 의자도 흔들리고 이런 것들. 아바타 볼 때 굉장히 좀 신나고 뭐 이런 것들. 4DX가 있고요. 2009년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선보였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특별관 여러 가지들이 있죠. 스크린X, 아 울트라 4DX. 울트라 4DX가 4DX에다가 스크린X를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4DX가 오감 체험이잖아요. 스크린X는 이 옆에 화면이 3면으로 보는 거잖아요. 앞에 옆 양쪽. 그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울트라 4DX가 나왔습니다, 또. 그래서 3면 밑에 나오죠. 270도 스크린X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가가 높아요. 그렇죠? 뒤로 가겠습니다. 스크린X죠, 바로. 자, 2013년 1월 달에 세계 최초로 론칭했고, 이 지금 그, 저기 있죠? 그 영화. 저기 영화, 그 콘서트 영화. 그거 보면서 양쪽에서 다 스크린X로 270도로 보니까 마치 공연장 현장에 와 있는 것 같다는. 그쵸? 그리고 옛날에 우리나라 곤지암 공포 영화. 눈알이 막 튀어나오는데 막 옆에서 튀어나오는 그 공포 좋아하시는 분은 더 공포스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의 어떤 시각적인 효과를 최대화시키는 스크린X관이 있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피어X라고 반구 형태로 생겨가지고 이거는 이제 레이백 체어로 공간적 몰입감을 완벽히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뒤로 쭉쭉 가겠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있거든요. 사운드 X는 소리에 집중을 한 겁니다. 소리. 그 천장까지 있어서 최대 84개 스피커가 있대요. 이건 안 가봤는데 대단하죠. 음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요. 스타리움. 스타리움은 초대형 스크린. 이거는 이 두 개를 거의 합쳐놨죠. 양쪽 두 개를 합쳐가지고 정말 큰 초대형 스크린, 초고해상도 디지털 영상, 예, 가로 31.38m에 세로 13m의 크기네요. 엄청나네요. 일반 스크린이 12m니까 가로가 거의 3배에 육박합니다. 그렇죠? 월드타워점에 있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돌비 아트모스. 돌비 아트모스는 이게 몰입형 사운드 상영관. 이것도 사운드에 집중할 수 있는 관이고요. 정말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이 CGV 홈페이지의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섹터예요. 다른 엔터테인먼트나 또 그런 쪽에는 또 따로 있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지금 이런 특별관들이 굉장히 잘 돼서 지금 아주 흥행을 하고 있답니다. 박스 오피스 모조라는 해외 사이트에 그 스크린X가 지금 84% 정도 증가를 했고요. 4DX 오감 체험 상영하는 무려 189% 성장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CJ CGV의 돌파구는 그러니까 기본 가격 15,000원이 비싸다고 지금 난리가 났으니 그러면 거기에서 기술적인 부분, 그 엔터테인먼트적인 부분을 더 넣어가지고 더 가격 가심비라고 하죠. 가격은 비싸지만 가심비를 느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만들어서 마진폭이 는 많은 것을 계속해서 표를 팔아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이것밖에 돌파구가 없다. 여기 실적으로도 직접 나왔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박스오피스 매출액. 이게 중요하죠. 매출액이 다시 2021년도 1분기를 바닥으로. 2020년도 1분기에는 완전 바닥이었죠. 코로나 터졌을 때.
거기부터 다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거의 이제 19년도, 18년도 수준으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영화 관람객수도 마찬가지죠. 꽤 많이 회복됐습니다. 근데 아직 19년도, 18년도 수준에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물 들어온데 노젓는 지금 순간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아직. 그리고 평균 티켓 가격입니다. 2023년도 1분기까지 상승을 하다가 12,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줄어들다가 지금 다시 뭐 15,000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인당 매점 소비. 자, 인당 매점 소비가 인상적이죠. 티켓 가격이라든가 뭐 지금 영화 관람객수 박스오피스 매출액은 회복이 안 됐는데 인당 매점 소비가 18년도, 19년도 이상을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지금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랑 특별관 두 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겁니다. 지금 자인데 서초 그랑자이에 그랑자이 사시는 분들 좋겠어요. 영화관이 CGV가 들어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자이에 광주 상무지구에 내년 분양되는 거기에도 이게 들어와요. 이제 뚫을 데가 없잖아요. 이제 새로 할 데가 없으니까 아파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자, 아까 전에 그 저기 뭐 그게 얼마 정도 남느냐. 예를 들어 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팝콘이 5,000원짜리가 원재료가가 613원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습니다. 613원에 만들어가지고 5,000원에 판다. 이게 왜 여기가 많이 남냐면은 아까 전에 그 영화 티켓값은 누구랑 나눠왔겠어요? 아까 배급사가 왜 그렇게 좌지우지합니까? 롯데엔터테인먼트 홀리데이 사건 얘기 드렸잖아요. 배급사랑 제작사랑 영화관이랑 다 나눠먹는 구조기 때문이에요. 15,000원을 받으면 다 나눠먹습니다. 근데 이 매점은 그냥 얘네가 다 먹어요, 극장이. 그러니까 마진이 많이 남는 거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거 두 개가 있는데 꼬북지 팝콘,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은 오리온하고 협업해서 내놓은 고래팝콘이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짓까지 하느냐. 팝콘을 열심히 만들어서 파는 것밖에 답이 없다는 거예요. 613원에 만들어가지고 여기 콜라보해서 조금 돈을 주고라도 5,000원에 파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협업한 돈 주더라도 한 1,000원에 만들어서 5,000원에 팔면 4,000원이 남잖아요. 근데 15,000원 팔면은 제작사, 배급사, 극장 다 나눠갖고 영화 발전 기금 지능기금까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줄 매듭형 퀴즈를 내겠습니다. 극장을 살리는 히어로를 맞히시오. 1번 마동석, 2번 임영웅, 1번 땡, 2번 땡. 정답은 3번 팝콘.